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느낌표라는 기호입니다. 자, 느낌표는 보통 부정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1과 2를 비교하면 그 결과는 뭐죠? false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equal 대신에 느낌표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러면 그 결과는 false의 반대인 true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1과 1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 비교로는 얘는 true지만 그렇기 때문에 느낌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역전되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됩니다. 그 밑에 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갑자기 목이 잠겼네요. 자, 이걸 언제 쓰냐? 프로그래밍 코딩 하다 보면 이게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순 없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 이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예, 정확하게 같으냐의 부정입니다. 예, 이것으로 나온 true, false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equal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equal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equal은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타입들을 다 비교하기 때문에 equal이라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부등호인데요. 부등호는 숫자들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과 20이 있을 때 10이 더 크다라는 뜻이죠. 거짓말이니까 얘는 false가 되고요. 자, 이거는 참이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자, 이것은 10과 10이 있을 때 두 개의 값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equal과 부등호를 같이 쓰게 되면 10과 20이 있을 때 좌항이 우항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뜻입니다. 자, 20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alse입니다. 자, 이거는 true인데 자,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좌항이 우항보다 크거나 같으냐에서 바로 같으냐의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조건문의 전초점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만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고 여러분도 이게 왜 배우는지 좀 예,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아주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시간 조건문에서 뵙겠습니다.